3부적 기본사용법 발표를 받았고요. 여러분들 다 익숙하신 내용이니까 그냥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보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듯이 컴포전은 PHP형 의존성 관리 도구이고요. 의존성은 뭐 원래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듯이 뭐 예를 들어서 내 프로젝트가 모노로그라는 거를 쓰고 있으면 내 프로젝트는 모노로그에 의존적일 거고 모노로그 역시도 뭐 PSR 로그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다른 외부의 패키지들을 쓸 때 그 패키지들에 의해서 내 프로젝트가 의존하고 있다 라는 게 의존성이고요. 네. 컴포저는 이런 의존 패키지를 확인하고 설치하는 것, 그리고 패키지들의 버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저 require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컴포저랑 전체 그림 같은 게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봤는데 컴포저가 이제 컴포저.json이랑 파이과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컴포저.lag이란 파일을 생성하고 갱신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패키지리스트라는 기본 저장소에서 패키지들을 땡겨서 결국 내 프로젝트의 밴더 폴더에 다운로드하고 갱신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패키지리스트만 써놨는데 이따가 다음 차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본 저장소가 아닌 사설 저장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 사용 설명입니다. 먼저 컴포저를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리눅스는 위에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CLI에서 위에 줄을 타이핑하시거나 그게 안 되면 아래쪽 라인을 카피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exe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면 설치가 됩니다. 어디까지가? 파일이 하나도 없는데 예.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컴포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포저.json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패키지들을 관리하고 컴포저.json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겼습니다. 이 컴포저.json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첫 번째는 그냥 직접 컴포저.json 파일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컴포저의 init이라는 명령어를 쓰는 거 세 번째로는 require라는 명령을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컴포저가 설치가 됐으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프로젝트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 컴포저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고
것을 하면 대화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 init 명령어를 이용하면 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값을 좀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냥 엔터 터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컴퓨터.json을 설치할 때 어떤 그 패키지들을 설치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일단은 요거를 해서 파일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컴퓨터.json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현재 지금 컴퓨터.json에는 기본값으로 들어갔던 지금 패키지의 프로젝트 네임과 작성자 이런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생성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지운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quire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퓨터.json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리콰이어 명령어는 원래는 이미 있는 컴포저.json에 특정 패키지를 추가하는 명령어인데요. 컴포저.json 파일이 없으면 컴포저.json 파일을 생성합니다. 너무 많이 봐서 지겨운 모노로그 모노로그 추가할 패키지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게 다음 단계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패키지스트라는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컴포저의 서치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패키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스트는 컴포저의 기본 저장소고요. 다른 저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예를 들어 로그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로그 관련된 패키지들이 검색이 됩니다. 오른쪽에 다운로드 수와 별점을 통해서 어떤 게 인기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맨 위에 있었던 PSR 로그에 들어가 보면 좀 더 상세의 정보가 나옵니다. 소스의 웹사이트라든가, GitHub 웹사이트라든가, 전체 다운로드 수 31, 뭐, 현재,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 저기가 벤더명이고, 여기가 패키지명, 그리고 요게 이제 버전입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몰라도, 요거만 카피해가지고, 컴포넌트.json에다 추가를 해주면, 설치를 할 수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추가할 때 특정 버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맨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처럼 아예 딱 특정 버전을 지정할 수도 있고 뭐보다 높은 거를 해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결 표시는 제가 판단해 보건데 제일 마지막 레벨의 바로 윗단계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물결의 1.2.3이면 1.2.3보다는 높고 1.3보다는 낮은 거 근데 만약에 물결의 1.2라고 했으면 이때는 1.2보다는 높고 2.0보다 낮게 되는 거죠. 반면에 삽입기호 표시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맨 앞단이 저렇게 표시할 경우 1.2.3 이상 2.0 이하 버전을 지정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번역된 한글 메뉴를 참고해주시면 자세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찾았으니까 패키지를 추가할 경우는 아까 그 패키지 리스트에서 복사하면 된다고 했던 부분을 카피해서 컴포저.json을 직접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컴포저의 require나 remove 명령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추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컴포저 리콰이어로 모노로그 모노로그를 추가를 해서 컴포저.json 파일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그 결과로 파일들이 좀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컴포저.json 파일을 확인하시면 아까 require 했던 모노로그 모노로그가 추가되어 있는 컴포저.json 파일이 하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저.json은 직접 수정해서 패키지를 추가하는 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require 부분, 이 부분만 카피를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바뀐 composer.json을 읽어드려서 새로 추가한 패키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리콰이어와 리무브는 요거를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PSR 로그를 추가한 게 인스톨이 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렌더에 가보면 렌더에도 혹시 아까 제일 처음 설치한 모노로그와 PSR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패키지를 remove 명령을 통해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저.json에서 여기를 삭제한 후에 업데이트를 해도 되고요. 하면 JSON 파일도 수정해주고 패키지도 삭제를 해주고 리콰이어의 아까 아래쪽에 있던 PSR 로그가 삭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는 추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저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컴포저.log이라는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컴포저.log은 이 실제로 설치된 버전이 뭔지를 정확한 그 버전 목록을 담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상황에서 컴포저 인스톨 명령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컴포저.json을 무시하고 컴포저.log 에 있는 정보만 참고해서 패키지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거나 혹은 원격의 서버를 두고 관리할 경우에는 컴포저.log 파일을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저걸 잘 몰라서 계속 원격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목격 서버에서 이제 리스트를 3,400점 라이브를 가지고 리스트를 했어요. 그거를 자꾸 했더니 이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커밋 머지 머지가 잘 컴플링이 된 것 같아서 지금까지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컴포저가 해결하는 두 가지 문제, 의존 패키지를 확인하고 설치하고 버전 관리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컴포저를 사용하면 좋은, 그리고 컴포저를 쓰면 써야 하는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토로딩과 관련된 겁니다. 만약에 오토로딩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런 구조에서 오토로드 없이 실렉스라는 패키지를 어떤 특정 PHP 파일에서 사용해야 된다면 저것들을 다 아마 리콰이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본인이 오토로더를 구현하지 않았다면. 근데 이거를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컴포저가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오토로드.php를 만들어서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겠죠. 밴더 오토로드.php만 PHP만 인클루드를 하면 컴포저로 설치한 모든 패키지들의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이게 없으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컴포저로 방금 말씀드린 건 컴포저로 설치한 패키지들이 오토로딩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것 이외에도 컴포저.json 파일에 오토로드 키를 오토로드 저 항목에다가 직접 오토로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PSR4 클래스 맵 파일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고 매뉴얼에서는 PSR4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PSR4는 특정 네임스페이스와 폴더를 매핑시켜주는 형태고 왼쪽에 위에 있는 위와 아래에 있는 것들이 PSR4를 설정한 건데요. 왼쪽 위에를 보면 모노로그라는 그 네임스페이스는 그 프로젝트의 소스 폴더, 그리고 밴더 네임스페이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네임스페이스 어떤 위치에서도 그냥 쓰고 싶을 경우에 그냥 PSR4로 이제 공란을 해두고 소스를 해두면 네임스페이스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저기 저 폴더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클래스 맵은 직접 오토로딩 될 클래스들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뭐 소스 슬래시나 lib 슬래시처럼 특정 폴더를 다 담아놓을 수도 있고 왼쪽에 something.php처럼 특정 파일을 아예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PSR4랑 클래스 맵이 조금 다른 거는 클래스 맵으로 소스 폴더를 설정했더라도 만약에 PSR4를 설정해주지 않았으면 저 소스 폴더에 만약에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됐을 때 자동으로 인식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특정 파일을 오토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기존의 레거시 코드에서 모든 파일에서 그 인클루드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긴 합니다. 완전 똑같진 않고요. 저기다가 오토로드 해놓은 파일 안에 있는 펑션들 어디서나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덤프 오토로드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행은 컴포저.파일에 덤프 오토로드로 실행을 하는데 인스톨을 하고 그러니까 컴포저로 인스톨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으로 실행돼서 신경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렇지 않고 오토로드 키만 수정을 따로 해준 경우에는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직접 명령어를 실행해 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R4로 오토로드 설정한 폴더에는 새 클래스가 추가돼도 따로 안 해줘도 되지만 만약에 클래스 맵으로 오토로드 설정한 폴더에 새 클래스가 추가되면
직접 실행을 해주어야 인식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고요. 컴포저 자체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명령어입니다. 컴포저 셀프 업데이트라는 명령어고요. 컴포저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노란색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30일 이상 지난 옛날 버전이다 저런 게 나오면 컴포저의 셀프 업데이트 명령어를 치면 스스로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상입니다.